연구보다가 국가수장으로 접근하다고 보십니까? 네, 국회 인사청문회 그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그 해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설명으로 해소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고 중립이 더 중요한데 결론 수여관리라고 전에서 그림하고 민항시설이나 사과말없이 다시 검색한 들려만 들여도 이러하겠네. 장관께서 이번 계획에서 물러나시게 되면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겠죠. 저는 학교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법과 정의를 가르치던 교수인데 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면서 마땅하다고 한 말씀 해주시고 이런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자에 대한 제청 없습니까? 저 제청을 처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본인이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때 네. 윤 후보자가 지금 저 물러나지 마땅하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걸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없겠죠. 네. 지금 이 윤 후보자의 거짓적으로 해명과 감사기 감추기와 의지가 눈물겹다 못해 국민들이 역겨워하겠다는 사실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